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나 세금 부담을 피해서 부동산 소액 투자를 유인하는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투기 세력이 시세를 조종해 비싼 값에 아파트를 팔아넘길 가능성이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공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30년 된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동안 90건 가까운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의 다른 신축 아파트 두 곳을 제외하고 같은 기간 부산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 평균 한 건씩 집을 사고 판 건데 주로 외지 사람들이 거래했습니다. 2년 사이 아파트 값은 50%나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행운에서 들어왔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뭐 갑자기 뭐 한 1억도 채 안 나가고 그런 아파트가 많았었는데 갑자기 뭐 1억 4천, 1억 5천 뭐 이러더라고. 비정상적인 거래량과 가격 상승, 그 이면에는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투자하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으로 최대 12%인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광고가 넘쳐납니다. 또 장기간 보유하면 공공 또는 소규모 재개발이 가능하다며 소액 투자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허위 과장 광고로 아파트 가치를 부풀려 비싸게 되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동네에 물건들 다 매입한 뒤에 물건을 다시 자신의 카페, 블로그 이런 곳에 말 그대로 띄우기를 한 뒤에 자기 물건을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부동산의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죠.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구역 지정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사업 기간도 최소 15년 이상 걸립니다. 상대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공주택 재개발을 진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투기 세력 말만 듣고 아파트를 샀다가 가격이 급락하면 팔기도 어렵고 세금까지 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